수 290의 천재 다람냥이 다람. 오늘의 백과스는 명석한 나의 두뇌와 타고난 센스로 만드는 띠또띠또띠또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접목시킨 시공간 초월 슬라임 만들기 입니다. 나도 모르겠다. 일단 있어 보이는 말은 다 갖다 붙이긴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이 바보. 아니.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다람냥입니다람. 오늘 해볼 것은 뭐였지? 아인슈? 시공간 모시기 뭐 그런 거였는데. 아,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슬라임 만들기 할게요. 그릇 입장. 먼저 풀을 넣어줄 텐데 이 풀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법칙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이게 떨어뜨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해가지고 풀의 풀어짐이 훨씬 더 극대화되도록. 이 위치 에너지 공식이 중력 가속도 9000배 곱하기 진력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이게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가지고 그 발생된 에너지를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리야. 참 쉽죠?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차 한 번 더 쪼로로롱 차 쪼로로롱 차. 아주 계산적이고 훌륭하군. 그릇 입장. 풀을 먼저 넣어줄 텐데요. 이거 아주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. 지금 이 물풀을 다섯 스푼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스푼이 뭐죠? 저는 지금 이거 숟가락밖에 없는. 근데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스푼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거? 에이 모르겠다. 그냥 다섯 스푼 말고 다섯 숟가락 넣을게요. 아 그러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. 저는 숫자를 3까지밖에 못 세는데 다섯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죠? 하나 둘 셋. 그다음 모르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세 숟가락만 넣을게요. 히히. 하나 둘 셋. 됐다. 저 숫자 3까지 잘 세죠? 이히. 자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이 물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유체역학의 오일러리안 모시기 접근법과 라그랑지안 접근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양과 투입된 유속을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지. 아 아주 똑똑해. 이 유체의 흐름과 오일러리안의 모시기 그 라그랑지안 모시기 촤촤촤촤촤촤촤 좋았어. 다음은 물을 넣을 차례인데 물을 얼만큼 넣지? 잘 모르겠으니까 물도 그냥 세 숟갈 콸콸콸 좋았어. 물을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될걸. 내 그 이상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는 막 이상한 공식 같은 거 막 외치면서 막 넣더라고. 막 오일 모시기 뭐 라그랑 모시기 유체 막 이상한 애야 정말. 이히. 자 이제 여기에 컬러링을 해줄 텐데 컬러링도 그냥 하지 않지. 미국의 화가 엘버트 헨리 먼셀이 고안한 먼셀 색책에 따르면 지금 이 배경색이 OB와 CB 사이의 뭐 색상이니까 이것의 보색인 OIR, CYR 주황색을 넣겠다는 말이지. 역시 나는 천재야. 유속의 흐름을 생각해서 촥 촥 유체 역학의 힘을 촥 촥. 아 이거 컨셉 이상하게 잡은 것 같은데. 자 이제 여기 컬러링을 해줄 텐데요. 무슨 색깔을 하지? 아침에 오렌지 주스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오렌지색 넣도록 하겠습니다. 쭉쭉쭉쭉쭉. 우와. 이게 뭐야?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이 오렌지색이 주황색이랑 엄청 비슷해요. 이거 주황색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. 정말 세기의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. 오렌지색이 주황색이랑 너무 비슷. 신기해. 완전 신기하. 이거 환타 색깔인가? 환타 마시고 싶다. 자 이제 여기에 이 액티를 넣어가지고 이 물풀 속에 있는 PVA 성분을 이 액티 속에 들어있는 붕산염과 탄산화수소 나트륨 너무 어렵다. 이 액티 속에 들어있는 붕산염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나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가지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슬라임 되는 거지. 이 어쩌고저쩌고는 토리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내가 생략을 한 거지. 내가 잘 몰라가지고. 네 저는 천재다람냥이니까요. 콸콸콸콸. 너무 많이 넣었나? 자 이제 여기다가 액티를 넣어줄 건데요.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액티는 그냥 액티가 아닙니다. 이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. 여러분 이 액티를 이 물풀물에 넣으면 이걸 넣으면 슬라임이 뭉쳐요. 대단하죠? 완전 신기하죠? 저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3일 동안 밥을 그냥 너무 잘 먹었어요. 네. 자 여러분 눈 깜빡하지 말고 잘 보세요. 자 갑니다. 액티 갑니다. 쭉쭉쭉쭉쭉쭉쭉쭉쭉. 대박사건 대박사건.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이거 보세요. 슬라임이 뭉치고 있어요. 우와 너무 신기하다. 제가 진짜 세기의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. 이러다가 제가 노르웨이 물레방아상을 먹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.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. 이거 보세요 슬라임이 뭉치고 있어요. 자 슬라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봐. 기포가 너무 많이 차서 기포가 깔끔하게 빠진 슬라임을 플레잉 하고 싶거든. 이럴 땐 다 방법이 있지. 내가 영상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접목시킨 시공간 초월 슬라임 만들기를 한다 그랬잖아. 자 잘 봐. 지금까지 접목시켰던 모든 에너지와 나의 현란한 쉐키쉐키 기술을 접목시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공간 초월 슬라임 만들기. 이 슬라임의 시간만 빠르게 미래로 보내가지고 미래에 기포가 다 빠진 상태의 슬라임을 내가 가지고 오도록 할게. 나의 천재적인 두뇌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나왔다.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면 나왔다. 미래 슬라임. 뭐야. 아니 너무 먼 미래의 슬라임이라 기포가 다 빠진 슬라임이 아니라 썩은 슬라임이 왔잖아. 아 망했다. 우와 내 거는 느낌 진짜 좋은데. 그러게 이상한 어려운 말 막 써가면서 슬라임 만들 때부터 알아봤지. 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공부는 재밌게 할수록 성적이 좋고 슬라임은 대충 만들수록 느낌이 좋다. 뭐 그런 말 있어? 그건 어떤 유명한 학자분이 하신 말씀인데? 그건 바로 나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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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
뚜바빠. 플레잉을 해볼까 너. 쭉쭉. 오 완전 촐방촐방 느낌이야. 촐방 촐방. 오 약간 물젤리 느낌인데. 쭉쭉쭉쭉쭉쭉쭉. 바풍 바풍 바풍. 아이 한 번 더. 쭉쭉쭉쭉쭉쭉쭉. 바풍 바풍. 와우.